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최태원 1심 의혹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1심에서 위자료를 660억 원을 판결한 겁니다. 판사 한 명입니다. 2심에서 1조 3,800억 원. 판사가 세 사람이 여러분들 관여, 대부분 부장판사일 겁니다. 재판장은 김시철 재판관이고, 제가 이 문제를 왜 다루느냐. 한 젊은 분이 이런 자료를 보냈습니다. 최태원 1심 판결 했던 부장판사, 그 사람이 참 웃기네요. 1심에 최태원한테 600억만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던 여자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최태원의 완승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부장판사는 갑자기 법무부인 발언의 변호사가 됩니다. 그 결과 법무부인 발언이 아주 떡상, 매출이 대폭 상승화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인 발언의 설명에 의하면은 SK에코프렌트 구성경건설의 약정자문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참고로 SK에코프렌트는 비상장회사로, 예, 뭐 개인회사기보다도 지분을 좀 갖고 있겠죠. 지분을 확인해 보니까 몇 프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열회사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보내준 겁니다. 6월 16일 날. 예. 이런 가끔 이런 제보를 받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꼼꼼하게 확인해 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러면 이거는 물론 뭐 특유 재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판결을 내렸지만 이게 미심쩍었던 차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2022년 12월 6일 날 최태원 이혼 소송을 김현정 부장판사가 고대법대를 나오고 광주여고를 나온 사람입니다. 올해 54세. 위자료 1억은 재산 분할 665억 원으로 1심 판결 내린 겁니다. 최태원 회장이 완전히 완승한 판결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너무 짠 판결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 판결을 보고 예, 좀 의심했습니다. 예, 법조계가 다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나 뭐 증거가 없으니까 뭐 정의란 것은 강자 이익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2023년 1월 26일 뭐 거의 한 두 달도 안 됩니다. 법무부인 발언이 김현정 부장판사를 영입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근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직후에 법무부인 발언으로 영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8일 날 법무부인 발언이 매출액이 급증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2023년 매출액 1천억 첫 돌파. 그 이유 가운데 예, 중요한 이유가 에스코이 에코프렌트 구성경건설이 이게 뭐 4,500억인가 1,500억인가 PF 약정 이거는 여러분들 뭐 예. 나중에 예, 보죠.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렇게 건설회사니까 약정 자문이 매출 1000억 돌파에 크게 기여했다. 전년 대비 23% 정도 여러분 상승한 거거든요. 그럼 200억 이상 정도가 매출이 증가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1심 재판장 법무부인 발언으로 가다. 이게 2023년 1월 26일입니다. 판결이 12월 26일 날 내렸죠. 12월 6일 날. 12월 6일 날 내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달에 이 서울과정법원의 부장판사 김현정 이제 영입 성공했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1심 이혼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김현정 서울과정법원 부장판사가 법무부인 발언에 합류했다. 광주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김 부장판사는 이런 보도가 난 겁니다. 지난달 12월 6일 날 노관장이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이혼한다. 최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를 1억 원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다. 이게 김현정 광주여고 나오고 고려대 법대를 나온 부장판사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저는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작가적 상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 사건을 추적할 때 날짜를 보고 대부분 추적을 해나가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영 석연치 않은 겁니다. 법무부인 발언 지난해 매출 천억 원 첫 돌파. 여기 이제 이 법무부인 발언 매출 천억 원 돌파. 로펌업계에 따르면 발언은 전년 대비 약 22.7% 성장했다. 바르는 지난해 HD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마산 로봇랜드 실시 해약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 SK 에코프렌트 구성경건설입니다. 4,400억 원대 PF 약정 자문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예. 최태원 회장이 승소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냥 한 달 만에 예? 계열사가 이런 큰 일감을 준 거죠. 전년보다 매출이 23% 늘었다. SK 에코프렌트가 인천 부평구에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투자금 4,400억 원을 조달한 PF 약정 체결 과정에서 자문을 주 발언이 제공했다. 송무와 자문에 두루 성장했고 굵직한 송무 사건과 SK 에코프렌트 4,400억 원대 PF 약정 당에서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지난해 매출 800억 원대에서 천억 건대를 25년 만에 돌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럼 SK 에코프렌트가 어떤 회사냐. SK 건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게 2019년 6월 기사니까 예. 계열사인 거죠. 예. 성경종합건설이 시초인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정관예우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석연치 않은 겁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주류 언론들이 다 덮을 겁니다. 필사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화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보더라도 오비락이라고 이상한 겁니다. 예. 김현정 부장판사가 발언에 가면서 매출이 급증한 겁니다. 그리고 매출 급증의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구성경건설이 약정 자문을 망긴 게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판단은 안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착봉이 뭐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